작가들의 흔한 밤샘 작업 촬영해 보았습니다. 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 팀장입니다. 윤지선 명인의 개인전이 잡혀 있어가지고 밤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집에 가서 게임하고 놀다가 나와서 작업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고요. 개나리 그리는 거 보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제 나무 그림으로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 그리는 걸로 그림이 바뀌어 있더라고요. 다 돼가? 거의 다 한 거야? 잎사귀 그려야지. 이것까지만 그리고 잘 거지? 응. 시간이 3시 11분이. 두 장 그리고 갈라볼게. 배터리 다 됐어? 무슨 배터리? 아직 돌아가 이거? 어. 그래서 굵은 가지 옆에 막 장가지도 많잖아. 그래서 장가지를 좀 많이 그리고 싶어. 장가지 역시 사시나무. 사시나무랑 조금 거기에 잎사귀가 막 흐드러지게 달려 있는 게 난 너무 멋있더라고. 플라타너스? 응. 나무가 너무 좋잖아. 그러니까 그게 멋있는 거지. 나무 나 그게 그러니까 나무가 굵은데 어쨌든 세 가지들은 아주 가는 이런 가는 가지들이 막 많이 나오고. 그 가지들의 잎사귀들이 달리고 또 이제 뭐 가을 되면 떨어지고 가지치기 하면 걔네들을 싹 다 잘라버리잖아. 잎사귀는 또 좀 커. 그치. 그냥 그런 느낌? 어쨌든 굵은 가지의 기둥에도 막 가는 가지가 나게 가시 마냥? 그런 게 좀 좋았어 나는. 그래서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. 나무를 좋아하는. 그런가 봐. 내가 나무를 좋아하나 봐. 나무 좀 키워야 되겠네. 얼마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들어갑니다. 고사히 많이 그렸네요. 여보, 4시 13분이다.